보이는 라디오 안현수 옥선민의 도담도담 토닥토닥. 안녕하세요.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안현수 옥선민의 도담도담 토닥토닥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어학과 안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 옥디 옥살민입니다. 네. 저도 옥디처럼 뭐 현디, 안디 뭐 하나 붙일 걸 그랬어요. 계속 안현수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좋은 이름 하나 지어주시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뭐 주말이면 다 일주일 동안 쌓인 거 다 내려놓고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어서 좋은데, 월요일에는 뭐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이유가 되겠죠? 우리 옥디는 어떠세요? 그냥 월요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다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괜히 월요병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 학생도 마찬가지구나. 아, 나는 뭐 학생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별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학생도 고민 많죠. 아, 그런가요? 뭐 교수님 만날 생각에, 뭐 학과 사람들 만날 생각에, 또 오늘 옷은 또 뭐 입고, 그냥 별의별 생각 다 들죠. 교수님 만날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나요? 뭐 휴일이나 주말이 좋고. 에이, 교수님 만나면 그때 기분이 좋아요. 에이, 맨날 과제 주시고 이제 수업하는. 아, 과제. 학점. 에이. 힘들죠, 힘들죠. 오늘 제가 뭐 시작부터 너무 뻔한 질문을 했네요. 그래도 우리 뭐 옥디야, 아, 학과 일도 물론이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멋지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나이는 있고 뭐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예, 학생인 옥디를 보면서 참 배워야 될 게 많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예. 저 이런 말 교수님한테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나는 거짓말 할지 몰라요. 옥디한테 배운 점 많아요. 거짓말 잘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하는 사람이 오버라고 생각 않고 말하면 이건 오버가 아니에요. 겸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거 절대 몰라요. 아유, 빨리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담도담 토닥토닥 시작해볼까요? 네. 아, 네. 마지막 방송이라 생각하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 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네, 우리 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생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렇죠? 뭐 오늘 계속 맞는 말만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딱히 없는데. 저는 틀린 말 안 해요. 아, 근데 왜 시작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괜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MC잖아요. 네. 항상 1부 때 이제 게스트가 나오니까 앞에 이렇게 대기라고 계셨는데, 오늘은 뭐 새로운 얼굴들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밖에 지금 대기자가 없죠. 네. 역시 저 오랫동안 MC를 해서 그런지 예리합니다. 촉이 아주 좋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1부 초대 손님이 없습니다. 어? 그럼 누구죠? 오늘 방송은 해야 하는데 펑크난 것 같아요. 펑크난 게 아니고 뭐 그 시간에 우리 옥디가 노래를 한 곡 불러도 좋고. 아, 다 난리 나죠 제가 노래. 아, 그래요? 다 큰일 나죠.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켜보고도 싶은데. 안 됩니다. 아쉽지만.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래는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옥디도 아는 것처럼 이제 기말고사가 곧 있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2주 전에는 저희가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강일이에요. 알고 있었죠. 아, 그렇죠. 6월 둘째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니까 5월 24일, 오늘이 2주 전이어서 종강일이죠. 네. 뭐 그래서 초대 손님 없이 오늘은 특별히 지난 1학기 동안 우리가 라디오 도담도담 토닥토닥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돌아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방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스태프들도 소개하고, 또 2학기에는 어떻게 방송할지 간략하게 안내도 하고, 뭐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네요. 네네. 그럼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듣고 오실게요. 네. 하늘
잊어버려 우리 늘 복잡한 저 세상과 기대에서 벗어나 노래 제목이 덤덤 댄스여가지고 근데 노래만 들으면 막 흥이 나 막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예, 제목이 덤덤 댄스여서 덤덤하게 들어야 될지 예, 미안합니다 갑자기 또 시작부터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와 옥디 두 사람 뿐이지만 사실은 스튜디오 밖에 또 화면 밖에는 저희 방송을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뭐 스튜디오나 출연자나 방송 시간 등 모든 게 기성 방송국처럼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거든요. 뭐 저희는 크기나 양이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아, 뭐 크기나 양도 크게 뒤지지는 않는데 질적인 것으로 승부한다라고 옥디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그냥 가슴에 확 꽂히네요. 앞으로 꾸준히 그 방면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뭐 다 이미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건 그렇고 옥디 오늘이 이제 보이는 라디오 벌써 1학기 12번째 방송이에요. 우리 옥디는 소감이 어떤지 한마디 듣고 싶네요. 야, 벌써 12번째라니까 네. 좀 신기하네요. 뭐 첫방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맞아, 종방도 맞아. 하고 1학기도 끝나고 언제 또 2021년 이렇게 벌써 다 가버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제 1학기가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아요. 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을 텐데 금방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열과 성을 다 쏟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그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아는 것처럼 제가
오디오 방송을 한 10년 이상 이곳에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뭐 칼럼 비슷하게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 새로운 컨텐츠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저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맨땅에 박치기 하는 헤딩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아, 그 기분 저도 알 것 같아요. 뭐 처음 시도하는 거였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감도 좀 크고 뭐 멘트 작성도 이제 그냥 듣는 라디오랑은 전혀 다르게 해야 전혀 되고 다르죠. 이제 뭐 네. 카메라에 적응도 해야 되고 신경 쓰기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이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가끔 뭐 깜빡 잊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방송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무난하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지금껏 나왔던 초대 손님들 중에 가장 네. 기억에 남는 분이 누구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그 초반에 나왔던 신입생 대표 친구들 신입생 있잖아요. 대표. 아, 그 예, 친구들이 예.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선사했다는 친구들 네,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둘이 아주 케미도 좋지만 아주 산뜻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로 출연했던 우리 총학생 회장하고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네, 기억이 남아요. 황정연 이름을 보니까 또 김종국 그 운동선수처럼 가수 김종국과 이름이 똑같았는데 근데 이제 그 실시간 댓글도 재밌었어요. 그 아, 맞아요. 뭐 학생회 간부들 같은데 어떤 분은 백곰이라고. 예. 헤드폰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맞죠, 맞죠. 예. 생생한 댓글도 재미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학생회 대표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하겠노라 나름대로 소신이나 뭐 계획을 밝히는 뭐 그런 장면들도 참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뭐 기억에 남는 분을 다 기억에 남는데 호덕이 캐릭터 그리셨던 그 교수님도 다 백종선 교수님 네 맞아요 네네네. 그 교수님도 기억에 남고 만화인문신학과 아. 네, 다 기억납니다. 저도 한 분만 더 꼽는다면 이 앞 시간에 나오셨던 그 사랑나눔 센터 진경민 교수님 아 네. 네 방송 전에 이제 저쪽 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어우 자기는 이런 거 카메라에 울렁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준비도 안 해서 걱정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로를 해드리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네. 방송을 마치면 어떨까 근데 마이크 앞에 앉으시니까 아주 프로처럼 언제 걱정을 했냐는 듯 너무 자연스럽게 또 센터 소개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 실전이 강하신 분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좀 모든 분들 섭외를 하면서, 라디오 하시면서 긴장을 너무 하시면 어떡하지. 맞아요.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준비도 잘해오셔가지고, 다들 모두 알찬 방송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방송에 도움을 준 이들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라붐의 네. 상상 더하기 듣고 오실게요. 가방, 운동화 챙겨, 자, 더 크게 ready.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시간부터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옥디 제일 먼저 소개할 사람이 누구죠? 제일 먼저 소개할 사람은 가끔 방송 화면을 보면 음악이 나올 때 스튜디오를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리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등판 넓으신 네, 분. 네. 카메라 이렇게 만지시고 뭐 마이크 조절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바로 저희 통합뉴스센터 직원이신 김용민 선생님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오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이제 방송했던 것을 이렇게 올리면 썸네일도 만들고 편집해서 올리시는 더더군다나 방송이 끝나면 우리 스태프들 맛있는 점심도 챙겨주시는 우리 통합뉴스센터의 살림꾼이시죠 서수경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아, 소개하시기 전에 그 예쁜 얼굴을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방해 수칙도 잘 되어 있고 칸막이도 되어 있으니까 자 마스크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안 벗으시면 벗으실 때까지 노래를 시키도록. 아 네네. 아이고, 아이고. 아, 이 훌륭한 그 외모를 감추면 안 되죠.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혁신사업단 소속 및 통합뉴스센터에서 이제 영상 담당을 조금 하고 있는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네네. 저, 하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뉴스센터의 행정과 그리고 그 유튜브 썸네일을 담당하고 있는 서수경이라고 합니다. 와, 네. 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으신데요. 평소에는 아주 활달하신데. 근데 이제 간략하게 업무를 소개해 주셨지만, 센터의 잡다한 업무를 총괄해서 하시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센터 학생 기자들이 활동하는데, 예, 푸시푸시 해주시는 두 분이십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푸시푸시. 네, 좀 오늘 예정이 없던 출연이라서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약간 표정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기분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이,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종방인데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보이는 라디오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해보지 않은 시도라서 대학 그 언론의 통합뉴스센터로서 조금 걱정이 많고 영상은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될지 뭐 마이크나 오디오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통합뉴스센터 주관님이신 이제 정철 주관님께서 이게 조금 저를 믿고 의지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조금 기획을 해보고 이제 출연자를 섭외를 이렇게 학생 기자로부터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잘 그래도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내 그 다음 2학기를 이제 더 발전하는 계기를 삼아서 이번 학기가 잘 마치게 돼서 좀 뿌듯합니다. 아, 네. 저희야 준비한 데 앉아가지고 이제 멘트만 읽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장비가 제일 중요한 거여서 아마 그 방면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도 잘하시네요. 안 시켜도 큰일 날 뻔했네요. 맞죠, 맞죠. 수교생, 네. 네. 앞에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생각해둔 멘트가 있었는데. 밤새 유술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디오에 엄청 크게 관여를 카메라를 봐주시고. 아, 네네. 크게 관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이제 저는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신경을 썼는데 네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여기에 또 투입되는 인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까지 이제 별 일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일단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뭐 박수 크게 한번 칠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평소에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두 분이 참 맡아서 하는 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학기에도 계획들이 지금 많은데 지금처럼 우리 센터 또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얼른 체인지. 아,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요. 우리 네.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총괄하는 PD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함께 나올 분은요. 같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송출을 해주신 엔지니어인데요. 소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저 헤드셋을 껴주시고. 어이구. 밖에서는 우리 보고 막 헤드셋 껴라고 하시는데 오셔서 본인이 정장 안 끼시네요. 네네. 마스크를 벗어주시죠. 예. 네.
두 분도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 예쁜 얼굴을 감추시면 안 되죠. 네. 고맙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아니, 우리 그래도 PD님부터 먼저 하셔야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 PD를 맡고 있는 신문방송학과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이후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역시 뭐 컴공과라서 지금 엔지니어도 맡은 것 같고 뭐 신방과에서 이렇게 대본 쓰는 것 같고 항상 저희 PD랑 엔지니어 덕분에 저희 방송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일 큰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PD의 권한이 막강한데.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죠. 우리 저 김다빈 PD님은 뭐 어찌됐든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뭐 한 12번 방송을 하는 동안에 네. 가장 힘들었을 때, 예.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저 때가 있나요?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면 또 보람 있었던 일? 예. 네. 저는 우선은 그 애기치 못하게 1부, 2부 순서가 바뀌었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돌발 상황이 조금 힘들었었고 보람 있었던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저 나름대로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부 멘트야 제가 이렇게 초대 손님 맞춰서 쓰는데 2부 학생 기자들, 저 박정은 라디오 팀장하고 진행하는 그 멘트를 우리 김다빈 PD가 쓰는데 지금 학과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멘트가 언제 올라오죠? 항상 새벽 3시, 4시 올라와요.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지금 밤새고 오셨다는데 바빠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살이 안 찌나 봐요. 이 학기에는 좀 살을 찔 수 있도록 영양식으로 우리 서수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소고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교수님이 한턱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지요! 수경 선생님! 수경 선이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아, 김다빈 PD 살찌는 데만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묵묵하게 우리 저 밖에 스튜디오 저 밖에서 한쪽 구석에 딱 처박혀가지고 그야말로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이후민 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뭐 보람 있었던 일, 생각나는 일, 뭐 소감 뭐 어떤 말씀이든지 좋습니다. 네 일단 저한테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지도 네 저는 일단 보이는 라디오에서 침묵을 맡고 있고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유튜브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라이브로 생생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잔잔하니까 우리도 갑자기 텐션이 딱 다운이 되네요. 네. 사람이 되게 차분해요. 저도 약간 흥분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는 약간 화가 나면 이렇게 막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차분한 것 같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저런 분이 화나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해야죠. 또 진면모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죠. 아무튼 두 분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학기에도 지금처럼 계속적인 도움과 뭐 봉사 노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학기 방송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해 주실래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 센터 전체적인 학생 기자들을 통솔하고 리더하는 우리 편집장이 있어요. 잠깐 앉아 계시죠? 네, 괜찮아요. 네, 노래 한 잔 시켜야 되니까, 네. 신문방송학과 유민지 편집장이 있는데, 오늘 지금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잠깐 못 왔고요. 또 한 분은 축구학과 3학년 김민석 학생 기자가 있습니다. 예. 뭐 호호TV, 호남대TV 관련해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오늘 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화면에는 안 보이시지만 개인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기 방송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흥분을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기가 안 돼. 네, 오늘로 1학기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2학기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2학기는 정말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라디오 방송 시간도 뭐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취자,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들도 좀 다양하게 만들 생각이고요. 선물도 지금 뭐 기프트콘을 간단히 드리고 있는데 더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곧이어서 2부가 이어집니다. NSYNG의 If You Love Me 듣고 2부 시작할게요. 네. 네, 1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 이어서 박디와 함께하는 2부 순서 톡톡 라이브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박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줄임말 대결입니다. 박디, 혹시 기억나요? 네. 저희 이렇게 스르륵 하고 지나가면서 말했던 거. 알죠, 알죠. 뭐, 근데 막상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긴 하네요. 뭐,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굳이 이거 하는 이유가 뭐 있나? 아주 자신만만하신 것 같은데, 저 오늘 아주 열심히 할 거거든요? 진짜, 저희가 방송 내내 계속 티격태격 했잖아요. 오늘이 딱 승부를 거둘 수 있는 날인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추임새 넣지 마시고요. 뭐, 어떻게, 뭐, 저희끼리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배팅을 조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막 나쁜 거 아니니까. 뭐, 오늘은 퀴즈 대신에 이긴 사람 누굴지, 이긴 사람에게 배팅하신 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뭘 시간을 줄까요? 좋아요. 여러분, 박디입니다. 저한테 배팅하시면 기프티콘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전혀 신뢰가 한 개도 안 가요. 저 같으면은 이쪽에 망하고 저한테 할 것 같은데. 어. 저는 저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닌데요? 아우. 아, 다 저한테 이제 배팅하십시오. 기프티콘 받고 싶으면 저한테. 네. 자, 네. 자, 아니,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긴 했는데, 아,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아, 여기 대본에는 약간 되게 현타 온다고 돼 있는데. 아, 아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아직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멀었네요. 아직 프로가 아니네. 저 너무하네. 뭐, 대결에 앞서서 좀 워밍업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워밍업 문제가 두 개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퀴즈 문제도 워밍업 문제까지도 정말 모르는 리얼 상태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밍업 시간에 뭘 해줘야 하냐? 아우, 또 마지막이라고 또 분량 욕심 챙기는 것 봐. 순서가 있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워밍업이 끝나고 노래가 나올 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워밍업과 저희의 소개를 생각하시면서 누가 대결에서 이길지 댓글로 저희 둘 중에 한 명 이름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워밍업 시작하기 전에 버저 버튼이 없으니까 우리 보이는 라디오 PD님이 빨리 구호를 외친 사람을 말해주면 그 사람이 먼저 발언권을 얻는 걸로 합시다. 어때요? 좋아요. 그럼 구호를 정해야겠죠? 좋아요. 저희가 좀 사전에 구호만 좀 정했는데 박디 먼저 말할래요? 아니요. 박디 먼저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와르르입니다. 네, 저는 신나게 하자는 의미로 울랄라라고 했습니다. 손동작도 해주면 안 돼요, 울랄라. 어떻게 해요? 울랄라. 피디님 들으셨죠? 그러면 저희 워밍업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아. 좋아요. 울랄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제시와, 나이스! 저 알았는데, 그냥, 그래도 후배 맞추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요즘 뭐 유튜브 하는 사람이면 조태과를 다 알잖아요. 맞죠?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아니, 너무 순간 넘치는 거 아니야? 저랑 지금 소통을 해보죠. 나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겠네.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갈비? 갈비? 근데 난 돼지갈비가 좋은데. 양념갈비. 갈비에 뭐죠? 뭐죠, 저게? 갈색 비계. 갈수록. 와르르! 갈수록 비호감. 와! 아. 좋다 할 거야. 그런 거 맞춰서 뭐해. 뭐야. 1대1이네. 별거 없네요. 워밍업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좋아요. 저희 워밍업 두 개 하는데도 이렇게 승부욕이 불타가지고. 아까 보셨죠? 박디가 아예 라디오도 버리고 지금 밖에만 이렇게 쳐다보신 거. 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러면, 저희 본 대결 하기 전에 노래 듣고 더 공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옵세션 듣고 올게요. 나이스! 제발 이제 그만 밤이 눈을 막아 그만해 넌 또 몰래 숨어들었지 잠든 귓가에 살펴 다 쳐다보다 핥기고 눈사태 그때 없이 속삭이는 목소리 All you the bad dream care 나를 홀려 자꾸 불러 너 있는 곳 그래 내게 뭐라고 날 안다고 I don't think so 뭐든 내게 파고들어 I don't think so 넌 내 눈을 가려 I don't think so 진실들을 덮어 I don't think so 나 헛된 꿈 버려 I don't think so 독을 뱉게 하지마 I don't think so 넌 날 다시 못 가져 I don't think so Shut up and go away 어제 날 지겹도록 말했어 그만해줘 내게 속에 쏟아대는 소리가 말 Let it blow 오감은 그가 쓸어 쏠리고 건져서고 들어온다는 제 멋대로 삐져 하나
늘 뜬 채로 잠들면 소리가 치스며대는 The Phantom 안전세계대로 빗불이 켜지면 네가 사라져 있게 나 위한다고 I don't think so 흥금에게 파고들어 I don't think so 깊게 스며들어 I don't think so 혼란스러워 I don't think so I think what I want I don't think so 보이지도 마라 I don't think so 눈알 다시 못 가져 I don't think so 집착하지 좀 마 가슴 날 지겹도록 말했어 죽고 죽는 악무 잊지 않을게 우리 가진 exit line 줄래 내게서 Black in my heart Creepy that night Stainy my soul 잠든 내 눈을 띄면 거친 소름과 선명한 그 것의 흔적과 주인형님 names on the crowd 불러내 춤을 춰 tonight Say what you like 그래 너와 행복했었던 시간들을 알아 이젠 끝내 아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들은 노래 중에 가장 짧게 느껴졌어요. 아닌 것 같던데. 아 아니에요. 혼자 여기서 구호도 난리치고.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이기고 싶으세요? 안 되는 거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데. 아 너무하네. 뭐 한번 겨뤄볼까요? 좋아요. 시간상 많은 단어를 가지고 겨룰 수 없어서 딱 세 문제, 세 문제로 판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화면상에 아마 제시 단어가 나갈 거고요. 저희는 스튜디오 박 유리창을 통해서 제시 단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당 시간은 30초입니다. 진짜 시작할까요? 아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당무치? 당근 모짜렐라 치즈 당 당뇨 뭐지 당 당근 당근 모자라는 치즈 모짜렐라 치즈 힌트 나 지금 모르겠어요 당근 뭐죠 당 당 뭐죠? 당 당근 맛있다? 아오 당 와르르 안 내면 저희 둘자 약간 공정하게 외쳤으니까 가위가위보 해볼까요?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아오 정답! 당근! 모든 치킨은 맛있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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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모든 치킨은 맛있다. 나이스! 아니, 당연히나! 뭐가 다른 거죠? 나이스! 저 얼탱이가 없는데. 기분 나빠요. 죄송합니다. 아, 1-0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빠삐코 테러리스트? 빠테가 뭐죠? 빠테 뭐예요? 스테 무슨 일입니까? 아 와르르 아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아. 야 제가 그냥 들었습니다 점수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시라고요.
자, 1대1입니다. 옥디, 박디 1대1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에서 승부가 결정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문제 주세요. 뭐, 빠트가 뭐? 저의 뭐죠? 빠져태. 빠꾸. 빠삐꾸. 빠른 태진아. 빠른 태. 택시. 아, 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와. 아 맞아 맞추고 싶어. 빠른 태야. 빠른 네? 뭐라고요? 어 모르겠다. 빠른 태. 태세. 아 와르르. 아 빠른 태세 전환. 아. 예, 아유, 뭐, 별것도 아닌 게 까불어. 이렇게 2대1로 제가 이겼네요. 박수! 에, 뭐, 별것도 아닌 게, 어딜 댐벼? 아유, 뭐, 처음에 좀 긴장했는데, 뭐, 원래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놀아줬네요, 정은이. 정은이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2학기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억울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오, 알겠습니다. 그때, 아, 이 영광을 이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바칩니다. 예. 아, 진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좀 받은 것도 있고 네, 상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품은 바로 기프티콘인데요. 요즘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양방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같이 먹어요 같이. 감사? 싫어요. 1학기 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같이 가서 먹는지 말지는 제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PD님이 댓글 당첨자 선발해서 노래 끝난 후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1학기 마지막 2부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써주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유의 어프 듣고 마지막 멘트 해볼게요. I'm such a good surfer 가라앉지 않게 비틀비틀 거렸다가 풍덩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줄럼 I'm such a good surfer 흔들리지 않게 울렁울렁 거리다가 throw up 개원해더라도 지는 건 난 못 참아 제일 높은 파도 올라 탈락 쳐쳐와
두 분 진행하는 그 톡톡 라이브 줄임말 대결 잘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분 때문에 테이블을 잠깐 옮겼는데요. 아무리 복세 편살이라지만 참 별다 줄이네요. 그죠?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님 마상을 입으시겠어요. 저도 간단히 연습을 좀 했어요.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만할게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물론 의사전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요즘 트렌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 것도 뭐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속이고 의사전달의 수단이니까 뭐 올바른 표현, 표준말을 쓰는 노력도 뭐 함께 했으면 어떨까? 뭐 선생으로서 약간 꼰대처럼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뭐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드나드는 사람이 조금 많고 게스트가 저번보다 많았었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접속하신 분들은 혹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가? 뭐 보라 이제 그만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뭐 소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그동안은 뭐 1학기 방송 어땠냐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시니까. 하지만 이번에 그 마지막 방송이어서 스태프들을 소개한 것은 이제 1학기 정리를 하고 2학기에 더 새롭게 잘 해보겠노라는 마음가짐 차원에서 방송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1학기 동안 우리 보이는 라디오 도담도담 토닥토닥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출과 기술의 김다빈, 이후민, 제작의 호남대학 교통암뉴스센터, 그리고 저는 한국학과 안현수였습니다. 저는 옥디 옥살민이었습니다. 저는 박디 박정은이었습니다. 네, 우리 저 박정은 팀장도 금방 여기서 같이 소개를 했는데 우리 라디오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내정이 없는 건데 그동안에 1학기에 출연자들 섭외를 맡아서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흔쾌히 오케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막 야단도 치시고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사실은 개인적으로 단톡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펑크를 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그래서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1학기 소감 한마디? 네. 네, 좋아요. 처음에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하고 떨리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잘 진행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네. 또 옥디도 그렇지만 우리도 박디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옥디, 박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2학기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안현수 옥살민의 도담도담 토닥토닥.